겨우내내 눈이 왔다가 녹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연못은 꽁꽁 얼어버리고 연못에는 고양이만 지나다녔습니다.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던 이 연못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질수예요. 오늘은 나무를 구입하러 직접 대림원의 종묘에 도착했습니다. 나무를 구입하기에 앞서 먼저 밝은 재도 한 통 구입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쇼핑을 계속해봅니다. 날이 좋으니까 이제 풀을 심어야 돼요. 오늘 데려갈 녀석들은 여기 있는 이 블루엔젤이나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측백나무를 데려갈 거예요. 비싸죠? 자, 두 그루를 차에 싣고 다시 출발합니다. 이제 다시 풀을 심고 연못을 꾸밀 시간이 다가와서 마음이 조조해집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? 클럽하우스에 도착해보니 와, 지금 바닥이 온통 다 물바닥입니다. 뭐야? 아, 알고 보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배관이 얼어서 터져서 이 안쪽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네요. 기분 좋게 와서 나무 심으려고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시작부터 또 역경입니다. 부랴부랴 물에 젖은 모든 가구들을 다 꺼내고 침대도 말리고 날이 밝을 때 도착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요. 청소기까지 동원해서 물을 말리고 난로도 피우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물을 말리고 있습니다. 손이, 와, 이 난로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. 진짜 난로가 큰 도움이 되네요. 작업을 시작한 지 5시간 뒤 어느덧 물이 많이 말랐습니다. 난로를 이용해서 물에 완전히 젖어버린 가구들을 말려주고 또 말리고 이 작업을 이틀 동안 계속했어요. 알고 보니까 이쪽 배관이 이렇게 터져 있어서 이 사이로 물이 샜더라고요.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목이 잠기네요. 어쨌거나 밤새도록 불 앞에서 불을 지키면서 가구들을 말리고 심심해진 차에 처음으로 연못으로 올라가 봅니다. 완전 한밤중에 연못, 무슨 소리가 들리죠? 자, 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연못으로 올라가 봅니다. 오, 이 소리의 주인공은 뭘까요? 오, 우와, 엄청 많아. 저 뭐야? 우와, 연못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들어와 있어요. 우와, 방금 움직이는 거 보였죠? 이쪽은 연못물이 빠져나가는 연못 옆에 있는 야트막한 둔벙인데요. 우와, 산개구리로 보이는 녀석들이 엄청나게 빠글빠글합니다.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요 녀석들이었던 것 같아요. 산개구리는 한국의 개구리 중에 가장 먼저 산란을 시작하는 개구리종입니다. 자, 그러면 오! 여기도, 아, 비단인 거구나. 여기도
뭔가 있을까요? 물이 좀 탁해 보이긴 하는데 뭐 냄새는 나지 않고 겨우내 이끼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. 뭐 없나? 오, 저기도 비단이 하나 있고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.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 저기 비단잉어 하나 있고 식물 시체들이 보이고 이건 뭐야 여기 무슨 치어 같은 게 있네요 무슨 치어 같은 게 있고 그 밖에 다른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두두두. 오, 저기 뭐 지나가네. 개구리겠죠? 여기저기 보이는 조그만한 물고기들. 이게 뭐지? 아마 이 연못에서 태어나고 자란 녀석들일 겁니다. 연못의 뒤쪽에는 송장 헤엄치게도 보이고요. 날씨가 꽤 추운데 벌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. 요 녀석은 가뢰입니다. 가뢰. 오, 둔벙에 있는 비닐봉투 같았던 저건 개구리 알 같은데?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어요. 오늘은 일단 다시 클럽하우스로 돌아가서 가구들을 말려야 됩니다. 내일은 대전에서 올라온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를 심는 날. 요 녀석은 나이가 저보다 많은 녀석인데 잘 진행될 수 있겠죠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던 건 갑자기 동물 애호가들을 상대로 이상한 법안이 생기고 그것 좀 해결됐다 싶어서 연못을 올려고 일정을 다 빼놓으면 멀쩡하던 매장에 새벽이 정전이 생기고 그런 일이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발생했습니다. 액땜은 다 했겠죠?